율동이 싫은 사람 손 들어봐, 솔직하게. 아, 뭐야? 왜? 이유를 혹시 알수 있을까? 한 사람만 얘기해봐. 왜 율동이 싫어요? 왜 싫어, 왜? 귀찮아요? 오! 이야. 솔직해서 좋다. 아, 귀찮아서. 귀찮은데 교회는 어떻게 오지? 교회는 오는 게 좋아? 아, 교회는 오는 게 좋은데 율동은 귀찮다. 이야, 대단한 친구들이.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놀이터에 가면 시소라는 놀이기구 알죠? 그 시소를 탈 때, 나 혼자 탈수 있어요? 그 건너편에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시소 같은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바로 되어 있지 않아. 항상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또 어떨 때는 내 쪽으로 기울었다가, 또 저쪽으로 기울었다가, 그럴 때가 많아요. 세상은 시소 같아요. 항상 불안정해. 어느 쪽으로 기울지 몰라. 내가 이쪽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저쪽에는 뭐가 있어야 이게 균형이 맞을까? 이게. 귀찮은 게 앉아 있어야 돼? 그럼 균형이 맞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 시소가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빨라져. 더 빨라진다고. 지금은 천천히 움직이니까 여러분이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시소 위에 앉아 있구나 하는 걸못 느껴. 그런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 그러면 이 가만히 움직이던 시소가 갑자기 빨리 움직여. 막 움직여. 그러면 어떻게? 떨어져. 떨어지겠죠? 꽉 잡아야 돼. 꽉 잡아야 돼. 그 시소를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줘야 돼. 그러면은 균형을 잡아야겠죠? 그죠?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 이게. 그죠? 무거운 걸 뭔가 올려놔야 돼. 저기 내 몸무게와 같은 걸 올려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 그럼 먹고, 씻고, 밥 먹고, 놀고, 웃고, 울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쪽에, 나에게 있는 거야. 그럼 저쪽에 있는 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가치, 진리, 이런 거. 이런 게 저쪽에서 내가 먹고, 입고, 즐기는 것만큼의 영적인 뭔가가 저기 저쪽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항상 이 균형을 두 개를 맞춰줘야 돼.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개가 맞아야 돼. 안 그러면 짐승이야. 육적인 것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즐기는 거, 노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겠지? 이쪽은 관심이 없어. 그럼 내가 늘 높아지거나 내가 늘 낮아져 있어. 균형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게 뭘까? 여러분의 그 보이지 않는 균형을 잡아주는 게 뭘까요? 뭐가 잡아줄 수 있을까? 내가 먹고 마시고 이런 거 말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은 계신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로운 사람이 될수 있을까? 내가 이 사회에 어떻게 하면 공헌을 할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저 우주는 끝이 있을까? 아, 진리가 뭐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붙잡아 놓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이런 것들을 돈도 안 받고 가르쳐 줘.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균형을,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균형이 안 맞으면 이 교회를 안 다녀. 교회를 안 다녀.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게 이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만 꼭 건물에, 건물이 만들어진 교회를 오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나 혼자서 집에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괜찮아, 그것도. 과연 얼마나 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교회를 허락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의 형식도 있고 성찬도 있고 성례도 있고 세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균형을 위해서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주를 만들 때 이미 만들어져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삶의 균형을 잘 못 맞출 거라는 걸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릴 때 부모님한테서 자라서 어떻게 나와가지고 내가 막 뛰어다녔어요? 뭐부터 먹었지? 엄마 찌찌 먹고 이유식 먹고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교, 지금 아동부잖아요, 그죠?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가. 그럼 중고등부에 맞는 또 말씀이 있겠죠? 그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내 몸의 균형도, 우유도 먹고 이유식도 먹으면서 이렇게 이가 나고 이러면 또 씹는 걸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동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동부에 맞는 말씀. 그래서 제가 율동을 물어본 거예요. 그 율동이 귀찮다고 그랬잖아. 왜 율동을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의 자람의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무용을 잘한다고, 야, 그거 보고 싶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커가면서 율동도 해야 되고, 무용도 해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글도 읽어야 되고, 웅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바이올린도 학원도 많이 다니잖아, 그죠? 여러 가지를 왜 하냐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학교에 학생들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게 되었어요. 제주도 가본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갔어요? 예, 할렐루야, 좋습니다. 자, 손 내리셔도 돼요.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행을 가기 전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학생들,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비행기에서 탈 때, 비행기에 탈 때 신발을 벗고 타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비행기에 탈 때는 신발을 벗고 타는 겁니다.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요? 그냥 타죠.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비행기를 처음 타는 거예요. 선생님이 농담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학생들은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선생님이 거짓말 할 리가 없다. 그래서 실내화를 준비를 했어요. 비행기에 이제 신발을 신고 못하니까 뭘 신고 타야 될까? 실내화를 갈아 신어야 돼, 이제. 그래서 학교에 있는 실내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 탈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반장이 나왔어요. 반장이 나와서, 야, 친구들아! 지금부터 실내화로 갈아 신자, 시작! 그래서 지금 다 갈아 신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있던 탑승객들이 다 웃어서 난리가 났어요. 야, 쟤들은
비행기 탈 때 실내화를 신고 타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저건 참말이야. 라고 믿은 거예요. 자, 이렇게 참과 거짓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내가 비행기에 탈 때 신발을 신고 탄다고 알고 있는 사람과 내가 비행기에 탈 때 신발을 벗고 타는지 신고 타는지 모르는 사람과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모르는 사람은 누가 와서 야 신발 벗고 타야 돼 그러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모르니까 비행기를 안 타봤기 때문에. 그런데 비행기에 타기 전에 누군가 와서 또 어디에서 비행기에 탈 때는 신발을 신고 타야 된다고 이미 지식을 습득을 한 사람은 비행기에 탈 때 누가 신발 벗고 타야 돼 이렇게 말해도 안 믿겠죠.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비행기에 탈 때 신발 신고 타는 걸로 알고 있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겠죠.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중간해. 그러면은 아까 비행기에 탈 때 야 신발 벗고 타야 돼? 그럼 어 그래? 그럼 벗고 타야지? 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내 귀에다 대고 속삭거린단 말이에요. 야야야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거짓말이야. 그러면은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실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확하게 얘기하겠죠. 두 번 다시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겠죠. 왜냐하면 확실한 믿음,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우리는 어디에서 얻어야 된다? 어디에서 얻어야 돼요? 어디에서? 이걸 모르면 주변에서 누가 와가지고 한마디만 해도 내가 아까 시속 흔들린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내가 울고 웃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다 주관하신다.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거를 내가 믿고 있다면 그냥 믿는 게 아니야.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내가 나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우, 절대 못하지. 왜? 누가 보고 있지?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해? 어떻게 남의 것을 빼앗지? 어떻게 남을 해칠 수가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좌정하고 계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생각과 생각, 내가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까지, 나의 의지까지도 다 아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올바른 지식으로 우리에게
굳혀져 있어야 돼요. 그걸 확신이라고 그래요. 확신. 따라해봐. 확신. 확신이라고 그래요. 확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 시소,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죠? 시소에 앉았을 때 저쪽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거야,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믿음이에요. 누군가를 믿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바라는 거예요. 누구? 우리는 누구를 믿고 바라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행동하도록 명령받은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이 세상이 잘못돼. 이 세상에 뭔가가 불행한 일이 생겼어. 그럼 나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내가 왜, 지진이 일어났는데 왜 나한테 책임이 있어? 어? 저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물어? 진짜.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일까? 어떤 책임일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거나 게을리 했거나 진심으로 하지 않았거나 또 확실한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믿음에 대한 좋은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어디로 옮긴다? 저 산으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겨자씨 여러분 봤어요?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이 핀셋으로 이렇게 집어야 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조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옮길 수가 있대. 야, 산, 야, 백두산, 너 한라산으로 옮겨져라. 그러면 옮겨진대.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이거 어떻게 믿어? 예수님은 믿으라고 해요. 믿으라고 해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지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돼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못 믿어요. 항상 불안해. 항상 의심해. 선악과 따먹었듯이. 선악과 따먹을 때 옆에서 누가 막 속삭거렸잖아, 그지? 야, 따먹어. 맛있어. 끝내줘.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으라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따먹었죠? 하나님이 그거 따먹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뭐는 먹지 마라? 그건 먹지 마. 그랬어요. 그것만은 먹지 마.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없었을까? 확신이 없은 거예요. 확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아싸.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는 걸 알긴 아나 봐, 그지? 그러니까 덥석 먹은 거예요. 여러분도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무장. 우리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두렵지 않겠죠? 그죠?
두렵지 않는 않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난 두렵지 않아 라고 끝내면 안 돼.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나와 동행해 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 늘 소망해야 되고 늘 붙들어야 돼. 오늘 하루 붙들고 내일부터는 안 해 이게 아니야. 오늘 붙들고 내일도 붙들어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늘 깨어 있으라 그래요. 늘 깨어 있어야 돼. 깨어서 기도해라. 눈만 뜨면 기도해라. 여러분이 기도해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꼭 기도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걸어가면서도 눈을 뜨고도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해.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기도해. 공부 시간에 앉아서도 기도해. 하나님 제가 지금 공부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까 제가 이 수업 시간이 끝나면 또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오늘 공부한 거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확실한 믿음을 얻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체계적으로 성경에서 다 가르쳐놔,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확실한 믿음 안에 살 수가 있어. 그 방법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적어놓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로마 황제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자기를 보고 신이라고 그래. 오늘부터 나를 믿으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으면 벌금 1,000만 원? 야, 안 믿으면 교도소로 가야 돼.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 그런 시대예요 지금 로마가. 안 믿으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저기 저 검투사들이 있는 그 운동장에 끌고 나와가지고 사자한테 막 무릎 뜯기게 하고 그랬어요. 불로 태워 죽이고. 누구를? 유독 말을 안 듣는 부류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타일러도 안 되고 돈을 줘도 안 되고 말을 해도 안 들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로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황제가 칼을 들고 죽인다 그래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주세요. 나 오늘부터 믿을게요. 황제 폐하 만세! 그렇겠지. 그럴 수 있을 확률이 많아요.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다. 나는 차라리 죽겠다. 당신을 신이라고 믿느니 난 차라리 죽겠소. 하고 다 순교했어요. 순교. 믿음을 지키고 죽는 걸 순교라 그래요. 자, 여기 바울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우리 앞에 배웠던 에베소 감옥, 빌립보 감옥, 우리 얘기 다 들었죠. 가택이 연금 당하고, 그럴 때 갇힌 거하고 지금 상태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쇠사슬까지 차고 있어. 막 발에 발목에 족쇄도 차고, 막, 지금 막 그 차가운 감옥 바닥 안에 앉아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지막인 것처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이란 말 아시죠? 유언이 뭐예요? 유언. 저기 있네.
죽음 직전에 내가 이제 내일 죽어. 그러면 오늘 누군가에게 남기고 싶은 말, 그걸 유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유언장을 쓰는 거야,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누구한테 써요, 지금? 디모데한테. 디모데한테 쓰는 거야. 디모데한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대로 그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유언장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복음을 가져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을 해요. 아, 여러분 부모님 엄마 아빠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야 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움도 같이 당해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렇지.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늘 행복하세요. 늘 즐거우세요. 늘 기뻐하세요. 늘 기쁜 일만 있을 거야 라고 해야 좋겠죠. 그래야 교회 올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복음의 지식을 배우는 곳이죠. 기쁜 소식이잖아, 그죠? 자, 기쁜 소식을 배우러 교회 옵니다. 그럼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배웠어. 그러면 밖에 나가서 내 친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 라고 했을 때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네? 세담이 지금 고개 흔들었는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6학년 정도 나이 되면 교회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교회 얘기만 하면 싫어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비행기에 탈 때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라고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안 좋게 흘려보내요. 계속 교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교회 가봐야 야 헌금만 내고 교회 가봐야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재미도 없고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찬송가 그거 뭐 재밌어? 하나도 재미없어. 이런 얘기들을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왜?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그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누구다?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교회를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모여서 그걸로 끝? 이게 아니고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정보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뭘 해야 될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기쁜 소식이라고 해도 세상에 나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제 조금 커가고 여러분 안에 믿음의 확신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고 굳어지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세상에 나가서 아까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하지 않고 부정하고 죽었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이제 그 순교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라도 뻥긋하면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더 강하게 찍어 눌러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해.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살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살아.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야 라고 하겠죠. 왜? 듣기 싫은 거야.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하나님은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를 오히려 핍박을 해요. 오히려 우리한테 올가미를 씌워요. 오히려 거짓말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유언장에 쓰면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시소처럼 이런 삶을 살 텐데 이 시소를 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 그죠? 이 시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열심히 나의 정보로 받아들여서 그 정보가 나에게 확실한 믿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타는 이 시소가 많이 흔들리지 않고 전혀 흔들리진 않아. 전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항상 흔들려 이렇게. 하지만 그 흔들리는 폭을 최대한 줄여줄 거예요. 뭐가? 확실한 믿음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 밸런스를 잡아줄 거예요. 그 기쁨의 그 귀한 양식을, 그 공식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커가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귀에 사탄이 얘기를 할 거예요. 교회를 떠나라, 떠나라. 성경 읽지 마. 기도하지 마. 야, 더 좋은 거 많잖아. 게임을 해야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이 했던 이 시소를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아멘? 아시겠어요? 이 밸런스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항상 내 반대편에는 영적인 내가 앉아있다고 생각해야 돼. 확실한 믿음이 여기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난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아, 믿음이 어떤 것이구나. 또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살아야 할 말씀이 뭐예요? 여기 오늘 뭐라고 했죠? 에? 뭐라고 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생각해 보는 거야. 잘 모르겠어. 아빠, 엄마 붙들어. 엄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모르면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 전도사님한테도 전화해. 전도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한테 전화해. 못 살게 굴어야 돼.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을 못 살게 굴어야 돼. 선생님,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런 걸 자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돼. 그래야 시소가 많이 흔들리지 않아.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